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드로노 서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로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은 짧은 말씀인데요. 적을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드로노 서원에 관한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은 그 아볼로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바울이 그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요. 이분이 에베소에 금방 들린 게 아니고 어디에 들렸죠? 그 갈라디아 1차 여행, 2차 여행을 했던 그곳을 다시 이렇게 돌면서 에베소에는 조금 나중에 들렸거든요. 에베소에 들렸을 때 누구를 만났던가요? 에? 아볼로를 만나질 않았죠. 아볼로는 이미 에베소에서 가르치고는 고린도로 내려간 거예요.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도착한 거예요. 에베소에. 그렇죠? 에베소에 도착해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분이 성령 세례를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주고는 몇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12명이죠. 그렇죠? 12명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2명인데 이분이 이제 그 12명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명단은 안 나오지만 이제 바울을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요? 에베소에서요. 따라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바울이 이분들을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면서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냐면 꼭 회당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몇 달 동안이라고 써 있어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만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안 그래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는 거의 손을 든 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했으니까 대단하게 한 거예요. 왜냐 이 에베소란 도시는 특별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선교 센터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려면 이 도시가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말씀대로 이곳에 있는 유대인을 좀 복음화를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겠지? 이 회당 사역은 한계가 있다. 이제 따로 그러면 트레이닝 센터를 하나 만들어라. 그 따로 트레이닝 센터 만든 곳이 드로노 서원인 거예요. 근데 드로노 서원은 드로노 서원이라는 이름이 이미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만든 이름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 장소를 임대했던 거예요. 임대해서 이제 내 생각에는 밤낮 없이 열심히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분명히 거기 나와요. 10절에 보면 이같이
두 해 동안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왜냐? 지금 에베소가 아시아죠. 그렇죠? 에베소가 아시아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아시아 하면은 거기에 이미 교회를 개척한 도시가 몇 개가 있었어요? 여기 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또 누구예요? 또 골로세. 이 모든 교회들이에요.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요. 여기에다 교회 개척을 이미 2차 여행 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에베소로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였는데 그 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으니까요. 그 이 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여기에 두라노 성원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에베소에 오기 전에요. 요 에베소에 오기 전에 요 고린도예요. 요 고린도. 요 고린도 기억나시죠? 고린도에서 이분이 얼마나 있었어요? 1년 6개월 있었죠. 2차 여행 마지막 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분이 누구네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을. 왜 1년 6개월을 거기에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비전으로 나타났죠. 그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이 고린도를 떠나지 말아라. 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요 백성들을 너희들 바울 보고 바울아 브리스길라 아굴라야 너희들 요 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도시는 이렇게 길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여기에 있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돌아갔다가 3차 여행하면서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도 에베소에 와서도 지금 최소한 2년 3개월이죠. 3개월 이렇게 했었죠. 또 2년을 여기서 했었죠. 그러니까 이 두 도시에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 두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뭐냐?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로마 제국을 이쪽에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로마 제국 아니에요. 이 전체가 이 유럽 쪽에 특히 이 유럽 쪽을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왔지만 그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과 같이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뛸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고정 장소에서 어느 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공부한 걸 보면 그 학교 이름을 제가 고린도 서원이라 이렇게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네, 괜찮겠죠? 동의하세요? 네, 고린도 서원이야. 그래서 성서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 고린도 서원에서 누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게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아하 고린도 서원의 출신들 이름을 우리가 차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공부했던 고린도 서원의 고린도 출신 사람들의
지난번 우리가 해서 12명의 고린도 출신 사역자들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명에다가 한 사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3명의 이름을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하나 적으면서 성경 구절하고 그분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그래서 적을 게 많다는 게 오늘 사람 이름만 한 50명이 나와요. 예. 준비됐어요? 첫 번째 고린도 출신의 사람은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회당장, 고린도의 회당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개종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 그 다음에요, 스데바나의 스데바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또 보드나도의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또 아가이고의 똑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 세 분은요,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는 요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 출신들인데 에베소에 왔었어요. 3차 여행 때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분이 사도 바울이 주 55년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쓸 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들고서 고린도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고린도 서원에서 예전에 훈련 다 받고는 아예 두라노 서원에서 또 훈련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훈련 다 받고는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주 55년에 쓸 때 그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은 에라스도예요.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이거든요. 고린도 전서는 55년이고요. 53년서부터 57년이 3차 여행이에요. 이게 로마서를 쓴 건요. 57년이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우선 좀 두고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거 복잡하면 안 돼요. 자, 에라스도라는 사람은요, 이 고린도 출신인데 이 사람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이라는 건 로마서를 언제 썼어요? 주 57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어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어요. 로마서는 고린도에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이 사람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이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에라스도가요. 그럼 에라스도는 출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요 사람이 고린도 출신한 게 어디냐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성의 재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린도 그 도시의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어느 서원에서? 고린도 서원에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완전히 차출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도시의 재무성이 재무에 관계되는 관리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로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이에요. 이 사람은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항상 접대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모시고선 자기 집에도 모시고 가고 저녁 식사 대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더디오라고 그래요. 로마서 16장 22절이에요. 이 사람도 고린도 출신인데 로마까지 선교사를 간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뭐였냐면요. 로마서를 바울이 쓰실 때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는 그것을 대필해 줬던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대필했던 사람이에요. 이 더디오란 사람이에요. 말은 더딘데. 이 여덟 번째로요. 구아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고린도 출신인데 로마로 선교사를 간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이. 그 다음에 소스데네라고 그래요. 소스데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린도의 그 그리스보도 회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보의 후임 회당장이에요. 소스데네가. 고린도에서요.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회당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여기 있대요.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죠.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출신인데 회당장인데 회당장 자리 다 놓아버리고 어디를 따라갔어요? 에베소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나오길 내가 바라는 거예요. 예.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예.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바울이 쓴 거지만 거기 보면 바울과 그 다음에 요분 이름이 나와요. 소스데네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만큼 이 회당장 출신이 헌신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과 거의 같은 동료로서의 편지 쓰는 장면. 유대인이에요. 열 번째는 글로에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니까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글로에라는 사람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울에게 보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로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로요. 이 베베라는 여자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1절에 이 베베라는 여자는 로마서를 들고서 로마서가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 썼는데 이 여자가요 고린도에서부터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간 여자예요.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 길 그때 이게 보통 백길이에요. 이 베베 본래 베베는 어디 출신이에요? 요 고린도 도시 아니고 겐게리아라고 했었죠. 겐게리아는 바울이 뭐 했던 거예요? 머리 깎았던 곳이죠. 예. 그러니까 다 그 동네 출신들이에요. 고린도 출신들이에요. 열두 번째로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디도 유스도. 요 분은요. 아까 이 고린도에 회당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회당이에요. 예. 회당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피신했냐면 요 디도 유스도 집으로 피신했어요. 요 집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뭐냐? 두려워 말라, 잠잠하라,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요 형제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이제 열세 번째로요. 소시바드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와요. 이분은 또 고린도 출신인데 고린도 서원 출신인데 이분은 이미 로마에 가서 선교사를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이 고린도 서원 출신이 적어도 13명이 헌신된 거예요.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 이 헌신된 사람이 13명이 이분들 이름이 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서원에서요? 고린도 서원에서. 근데 제가 볼 땐요. 이 고린도 서원의 타 지방 출신들도 몇 사람이 제 눈에 보여요. 적어도 한 12명이 보여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섭렵해 보면요. 그 이름을 제가 드릴게요. 타지방 출신도 그 고린도 서원에 앉아있었던 분들 우리 잘 아는 디모데, 누가,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카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야손이야.
요 사람도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나중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요 야손이 나중에 선교사까지 된 거예요. 로마 선교사.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또 같이 참석한 사람 중에 아마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도 다 와서 이 고린도 서원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수, 그 다음에 점지던 여자 전부 다 가요. 빌립보 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내려와서 공부하지 않나 이게. 소바더, 그 다음에 아덴 사람들도 와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마리아, 요 두 사람 이름은 아덴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고린도 서원에서도 약 한 20만 5명 정도가 공부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지만 요 20만 5명 정도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린도 서원 출신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3차 여행 때 지금 같이 이제 두라노 서원 이제 오픈했을 때, 자 그렇다면 두라노 서원에서 이제 조금 또 인포메이션을 좀 받으세요. 이 두라노 서원은 언제 창립했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고린도 서원은 언제 창립했어요? 고린도 서원은 요 고린도에 갔을 때가 주후 여기 몇 2차 여행 때 2차 여행은 50에서 52죠. 근데 요 서원에서 1년 6개월 있었다니까 적어도 한 50한 1년 정도는 창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요 고린도 서원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계셨으니까. 그렇죠? 계산이 빨리빨리 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 공부를 하세요. 이제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이 그림이 보여야지만 성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답답한 게 예수님 성서 쓰려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황 목사가 지금 하신 대로 이렇게 미리미리 착착착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복잡하게 이 사람 이름 저기다 놓고 해서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내가 일부러 그려놨다 그런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너희들 공부 안 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두라노 서원 창립 시기가 약 한 주후 53년 같아요. 그리고는 거의 2년 가리나니까 약 한 55년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쓰신 그 해에 두라노 서원이 이제 2년 프로그램이 아마 끝난 것 같아요. 임대했다고 그랬죠. 임대. 이 창립 멤버들을 보면 분명히 바울은 아마 교장이었었겠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마 교무처장이나 뭐 이 정도 됐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분들을 다 스텝으로 이제 일했었을 것 같아요. 아, 이 학교 성격을 보면요. 이 학교는 국제학교였어요. 헬라 문화권 사람들과 유대 문화권 사람들이 같이 공부했어요. 교육 방법을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래 이분이 주의 말씀을 매일 강론했다 그랬어요. 강론했다는 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요. 강론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reasoning 그래서 reasoning. 그러니까 변증적으로 말하면서 또 질문 받고 또 대답해 주고 질문 받고 대답해 주면서 reasoning.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강사는 뭐 바울이었고요. 언어는 무슨 언어를 썼을 것 같아요? 헬라어를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영어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까? 대상 학생들을 한번 들여다봐요. 지금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예. 에베소에서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추측하는 게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 분명히 바울이요. 고린도 서원 출신들을 다 저쪽으로 몰아왔던 것 같아요. 재교육시키려고요. 그 당시에요. 요 분명히 여기에서 너희들 다 이리 오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거리입니까?
그 여기에 따라오겠다고 한 사람 정도 되면은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만사 다 제쳐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전 스쿨 우리 차이나 가자 그러면요. 만사 제쳐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가지요 하는 사람이 다음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되죠. 언젠가는 이 세상 걸 쫙 놓고 한 번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룹이 고린도서원 졸업생들이에요. 약 한 몇 명이요? 약 25명 전후에요. 두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12명 생각나세요?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너희들의 성령 세례 뭔지 아느냐? 이래가지고 모릅니다 해서 바울에 의해서 12명이 차출됐죠. 그 12명 이름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 교회에 조인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은 없지만 그 12명이라는 게 사도행전 19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요. 이 아시아 지방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쭉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까지 이 아시아 교회의 사역자들 여기 분명히 아시아에 있는 사역자들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요 사람들 이름을 쭉 보면요. 성서에 보면은 약 한 10명 정도가 제 눈에 띄어요. 아시아 출신 이 8개 교회의 출신들 이름을 보면요. 거기에 지도자들급들 제가 이름을 드릴게요. 첫째가 누구냐면요. 두기고예요. 두기고. 에베소서 6장 21절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세 권을요. 바울이 로마에서 있을 때 옥중서신이죠. 로마에 있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주후 60에서 62년 안에 이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편지를 배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가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요. 안 그러면 빌레몬서는 누가 배달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들고 갔어요? 오네시모. 예.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여기 두라노서원에서 훈련받은 사람인데 이미 바울이 1차 투옥 때 이미 바울을 따라서 여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 배달을 그 먼 길을 했던 사람이에요. 배달자 이름이 이 사람이라는 걸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빌레몬서 24절이 두 번째 사람이요. 드로비모의 드로비모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다 아시아 출신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우리 알죠. 빌레몬의 주인이죠. 오네시모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 사람들은 골로새 출신들이 오네시모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골로새 출신이 골로새서 1장 7절 4장 12절 다섯 번째에 눈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눈바 이 사람도 골로새서 4장 15절인데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을 오픈한 사람이 이 사람 집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아키뽀라고 그래요. 아키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예요. 골로새서 4장 17절, 빌레몬서 1장 2절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1장 1절. 이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여덟 번째로 아비아라고 그래요. 아비아. 빌레몬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름이 아비아. 내 추측에는 이 사람은
빌레몬의 부인 같아요. 그 다음에 에베네. 요 사람은 로마서 16장 5절에 로마까지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에베네가요. 그 다음에 열 번째에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항상 기분 좋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16절.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10명 정도가 요 아시아 지방 출신들이 두라노서 원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룹이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유대인 출신, 아시아의 출신인데 유대인 출신이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아시아 출신, 유대인이 아니고 아시아의 이방 출신 사역자들을 보면 약 한 2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 모든 그룹들이 다 모여서 두라노 서원에서 공부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약 한 80명에서 한 85명 돼요. 두라노 서원이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화를 하려고 훈련시켰던 장소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 뭘까요? 과목들이. 그러면 첫째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선교론, 목회론, 교회론, 교회 개척론, 기독교 지도자론 이런 걸 다 가르치시고는 이분이 결론을 딱 내렸을게요. 너희들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에 순종해라. 그리고는 요것을 가지고 타 족속에게 가서 지상 사명에 순종해라. 다시 말하면 가지고 뛰어라는 거예요. 앉아만 있지 말고 뛰는데 뛰어서 뭘 하느냐? 딴 곳에 가가지고 똑같이 요 과목들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지상 계명 수직과 수평 계명을 또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목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AMI도 비전 캠프를 하고 지금 인터내셔널 비전 스쿨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 또 가요. 러시아에 가요. 가서 뭐 합니까? 요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이 중에 한 부분을 가르치고는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에 충실하라.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배운 것을 또 딴 분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뚜렷하죠? 예. 자, 그러면요. 이 두 학교를 통해서요. 고린도 서원과 이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았는데 그중에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간 선교사 그룹들,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두라노 서원을 할 때 이 로마서를 언제 썼냐면 57년에 썼잖아요. 이분이 로마서를 57년에 쓸 때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쓸 때 쭉 다 로마서의 강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16장에다가 내가 파송한 선교사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 안부전해라 그 이야기 있거든요. 어디서요? 요 고린도에 앉아서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 57년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이분이 로마에 간 적이 언제예요? 60년에 갔거든요. 로마에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에 가겠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로마서 쓰면서 15장에 보면 스페인까지 간다고 그랬거든 자기가요. 이분은 이미 비전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스페인까지 내가 간다. 그렇지만 아직 로마도 가지 않았고 스페인도 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두라노에서 훈련시킨 이 제자들 명단을 보니까 약 한 30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이 이미 선교사로 미리
로마에 갔던 거예요.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16장에 보면 한 30명은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5명이 쭉 이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번 로마서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16장 21절서부터 보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와 여성과 너에게 문안하라. 이거 쭉 하면서 이제 보면은 요 나머지 이름들은 뭐냐면 거기 가 있는 30여 명 사람들에게 안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부 이야기. 이 사람들이 너희를 안부한다. 이 사람들이 너희 안부한다. 그 사람들 이름이 곧 쭉 나와요. 자, 그 이렇게 이제 배경을 조금 보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우리 좀 생각할 점들이 있어요. 이 바울의 선교 모델이 있어요. 바울의 선교 모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여덟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요, 바울은 도시 선교에 집중했어요. 도시 선교에.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때도 보시면 도시로 이분이 갔어요. 특히 큰 도시만 골라서 다니셨어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덴, 고린도, 로마 이렇게요. 큰 도시만 다녔어요. 두 번째 이분의 모델은요,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두 도시를 택해가지고 지도자 훈련센터를 개설했어요. 고린도 소원과 두라노 소원. 세 번째는요, 거기서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 어떤 부분이냐면 목회자 그룹들이 약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목회자 그룹들.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다 선교사로 나가면 고향 교회는 어떡합니까? 응?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요, 선교사인데요. 요거는 한 지역에 가서 상주하는 선교사 그룹들이. 그 그룹들이 보니까 전 지금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만 봐도 약 한 30명 정도 되잖아요. 전체 졸업생들 한 80명 정도 보면 약 한 3, 40% 정도는 상주 그룹들인 것 같아요. 한 도시에 갔어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순회 선교사 그룹들이,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 누가나 뭐 실라나, 바울 편지를 보면은 디모데를 가끔 한 곳에 잠깐 머무르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뽑아서 딴 곳에 보내고, 두기고도 한 곳에 잠깐 가서 좀 사역하게 하다가 또 딴 데로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도 한 자리에 감히 있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꾸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 곳에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 있는 그 동네밖에 모르거든요. 그 뷰가 적어지는 거예요.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는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이분들이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중심 사역이 아니고 가정교회 중심 사역이에요.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이 가정교회 중심 사역이었죠. 건물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교회나 이 정교회, 정교회죠, 오토독 처치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 안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교인 숫자를 늘리면서 돈을 걷어내고 파워를 키우는. 사도 바울은 건물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사방에 자기 제자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당회장도 아니었어요. 봉급도 안 받았고 항상 그러니까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헌금 받아다가 그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일에 바빴어요.
그게 바울 선교모델이. 그러니까 자기 교인이 없었던 거예요. 네. 우리는 크게 교회를 지어놓고는 바울을 닮아가자 그러는데 그거는 엉터리예요. 바울은 교회가 없었어요. 크게 지어놓고 바울 닮아가자는 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면은 나중에 그게 부패해지게 됐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크게 하다가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큰 교회들이 다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요. 왜 그래요? 이건 성서적인 거예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권력 때문에, 유명세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무너지기 전에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가 버렸더니 그랬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네, 안 그러면 무너뜨려 놓고 아예 그냥 우습게 만들어 놓든지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바울은요 여기저기다 판에 해놓고요 지도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선교지를 계속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재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자들을 또 이렇게 보고는 딴 데로 파송시키시고, 여섯 번째는 뭐였냐? 바울은 문서 사역에 집중했어요. 문서 사역을 가지고서 재교육의 교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가지고 각 자기가 개척해 쓴 곳에다가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해서 읽게 하고, 그게 이제 바울 신학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바울의 선교 방향은 교회가 개척된 곳에 가서 교회를 짓는 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분명히 그랬죠. 로마서에도 그랬어요. 이분은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은 베드로가 지어놓은 교회에 가서 곁다리 붙어가지고 또 하나 옆에다 교회 짓고 이걸 안 한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만들어놓은 교회가 있었으면 거기 가서 하질 않았어요. 예?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관심을 뒀던 거예요.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분의 최종 목표는 로마 제국 복음화예요. 로마서 15장 24절 28절에 보면 스페인까지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헬라말로 바울로스라고 그러는데 바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조그만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Little one.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이분이 키가 조그매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 자체가 조그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통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는데 아, 이 사람이 말이죠. 저 스페인까지 내려다본 거예요. 그래갖고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우리 AMI 선교 모델도 이 바울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사역자가 이제 되어서 제가 이 바울을 항상 묵상하면서 저는부터 한 40년 전부터 내가 언젠가는 이 바울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 사역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묵상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제자들에게요 바울 닮아가자. 그리고는 제가 언젠가는 주님한테 가기 전에 한번 이 바울의 선교 모델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이 선교 모델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의 사역 속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제가 결론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이제 3차 여행 끝내고요
60년, 62년에 1차 이제 투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63년부터 투옥 끝난 다음에 또 4차 여행을 다녔거든요. 4차 여행을 다니면서 이분이 64년에 디모데 전서를 쓰시고 65년, 66년에 어떤 분들은 65년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괜찮아요. 66년에 디도서를 썼어요. 디도서를 이 여행하면서요. 4차 여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디도서를 어디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니고볼리라고 생각나세요? 니고볼리? 다 까먹으셨구나. 니고볼리는 여기에요. 여기 고린도구에 니고볼리라고 해요. 영어로 니코폴리스 그래. 니고볼리. 또 67년 정도 니고볼리에서 디도서를 쓰시고는 이분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예. 니고볼리.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압송해서 간 것이 67년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분이 로마에서 압송된 다음에 67년에 마지막 편지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는 68년에 순교당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서 67년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나오는 소리 15절에서 18절까지 무슨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단다 이런 말 썼어요. 디모데에게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이 두라노서원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두라노서원에서 공부한 그룹들이 얼마나 아시아 사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출신들 뭐 많잖아요. 토탈 몇 명이었어요? 약 80명 정도 우리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을 영어로는 they turned away 그랬어요. 이 가던 길을 이렇게 딴 길로 갔다는 게 turned away.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특히 나를 떠나면서 나를 그냥 심하게 그 씹은 사람들 있죠.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장 14절에 보면요. 또 한 분 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야 이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또 한 사람 이름을 대는 게 있어요.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이름을 딱 대요. 오네시보로. 요 사람은 내가 항상 우울해했을 때 나를 유쾌케 해주고 리프레시 해줬다는 거예요. 리프레시.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인간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감옥에 계셨을 때 그럴 때마다 나를 유쾌케 해주겠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나를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디모데야 정말 주님이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의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나는 간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 너 잘 케어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디모데 4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을 썼어요. 그렇지 않는 특히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나 내가 그렇게 정성들여서 훈련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자기를 떠나면서 뭐라고 하고 떠나냐면 사자의 입처럼 하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처럼.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사역을 좀 보면요. 이 사람이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요때 요때도 두라노 서원에서 고린도 서원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 중에 또 사역지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했던 분 중에서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1차 투옥 때 이미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 1차 투옥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던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청성들에 가르쳐놨는데 언젠가는 이분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떠날 때 사자의 입처럼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바울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그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요. 바울이 유명 인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감옥에만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도 그런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 이 사람을 지도자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자신들의 그 이 세상 삶에서의 저런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이익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직장 생활하는데도 항상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한 자리에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별로 이익이 없겠구나. 사람은 괜찮은데 뭐 그분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데 뭐 그래도 나한테는 직접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바울만이 아니고 바울의 그룹들을 보면 가까이 있는 누가나 스티모데나 실라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 사람들 보면요. 항상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을 되게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들인 거예요. 질타의 대상들인 거예요. 로마인들도 저 양반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 핵심 멤버들을 보니까 별로의 멤버들이에요. 별로 멤버들.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핵심들 말고 이렇게 말씀만 배웠던 사람들이 볼 때 말씀은 재밌어서 할렐루야 했는데 실제로 딱 이 사람들과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혐오 그룹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회에서. 예.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이게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떠날 때마다 자기 입장을 살리려고 떠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가까이 지내다 떠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을 살리려고 남을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거 좋던 사람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사귀다가 한 사람이 떠나버리면 떠날 때 되면 너 왜 그 사람하고 헤어졌니? 그러면 뭐 내가 좀 실수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그건 젠틀맨이에요. 그게 아니죠. 대개 보면 저 사람 말이야 내가 어쨌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떠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가까이 사귀다가 헤어질 때 더 무서워요.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다 이런 거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젠틀하게 잘 가는 사람은 그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예 헤어지지도 않죠. 왜 주님이 바울을요,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하게 할까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들에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야 저들의 허물을
절대로 저들에게 내 돌리질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나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장 17절에 디모데 오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옆에 있지 않냐냐. 그래서요.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네가 순수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17절에.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에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는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방으로 열심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저들이 왜 저런 짓 하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가 이게 내가 누군지를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저들이 2년씩 3년씩 공부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핍박을 받는지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역 내용만 알았더라면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지금 뛰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 항상 히브리서 11장 무슨 믿음이에요? 이 땅은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두 번째는 우리 본향은 저 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한 것만큼 상급이 따라온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저 양반들이 이 믿음만 있었더라면 절대로 나를 너를 디모데야 떠나지 않는다. 더 붙든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거기다가 네 번째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렇게 훈련을 다 받아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깨달으면서요. 우리 AMI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다 끝까지 같이 가주기를 원해요. 네.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러려면은 첫째 이 황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이분이 하는 사역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주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 드러나서 온 말씀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소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요. 바울에게는 그 소수라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거는 그분에게는 복인 거예요. 왜냐 바울이 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AMI 교회도요. 교인이 10년이 넘었는데도 항상 100명 수준이에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주님 우리 교회 교인이 200명 되면 저는 해외 사역을 못합니다. 교인 많이 보내주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요. 그 다음에 왔으면은 잡소리 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왔으면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선교 사역과 동역할 수 있는 훈련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훈련 받은 다음에는 진짜 동역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뛰어도 이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 교회는 그냥 잘 굴러가도록 해주세요. 근데 감사한 건 저희 교회가 그렇잖아요. 제가 한 달, 두 달 없어도 이 교회는 더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아하, 주님이 하시는구나. 예, 제가 나갔다고 해서요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일 하러 다니는데, 예?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교회가 잘 굴러가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서만 있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그게 없네. 목사님이 안 계시면 더 은혜스럽고 더 잘되고 셀 모임도 더 열심히 잘하시고. 그래서 아, 주님도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네요. 그래요. 우리도 이 바울의 선교 모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밀고 나갑시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쓰셨을 때, 빌립보 쓴 게 언제예요? 60년이. 어디서 썼어요? 빌립보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렇죠. 예.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30몇 명이 지금 내 제자들이 와서 열심히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누군지 알죠? 와서 전하는데 내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요.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 그렇게 내가 훈련을 시켜놨는데 대부분의 이 30몇 명이 여기다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네끼리 싸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싸움을 하는데 다 자기 파워를 늘리려고 싸움 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빌립보서 1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훈련시켜놨는데 개척교회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데 다 목적이 어디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욕심, 에? 내가 유명해지려고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자기의 어떤 욕심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소수가 나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왜? 주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왜 그럴까요? 정답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 은혜가 없구나.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해? 내가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를 특별히 받았구나. 지 잘난 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항상 편지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따르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편지 끝날 때도 항상 너희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나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이 달라지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네.
뭐가 잘 안 되는데도 세상 것이 편안한 거예요. 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잘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시각의 변화가 오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대의 저희들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루디아와 이런 주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의 대열 속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가는 나의 본향에 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항상 비전으로 가지고 하루하루 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 받은 이 사람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이 세대 주님이 하고 싶다 하는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요긴하게 사용받는 우리가 되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부모님을 가진 후손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후손들에게 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